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먼저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 몇 분 계시네요. 인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황룡님 들어오시고요. 에리카님 들어오시는데 반갑습니다. 자연이 조아님, 위드팻 민방님 오늘 처음 들어오신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나사랑님 들어오셨고요. 리장님, 회원님이시죠? 네, 그때 쪽지 봤습니다. 네. 사모님한테 그렇게 막 잔소리 많이 하지 마세요. 나이 들고 하면, 잔소리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잘못하면 밥도 제대로 못 드는 목숨입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알까기 대왕님, 네, 반갑습니다. 홍대희님 들으셨고요. 라지니시님 들으셨네요. 예, 보라미님 들으셨네요. 반갑습니다. 보라미님 요즘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요. 바쁘셨던 모양입니다. 예, 최선영님도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대찬인생님. 대찬인생님도 요즘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봐가지고. 소주를 안 먹어서 그렇네요. 아니고. 네, 또 무엇인가요? 백만섭님 들으시네. 윤백현 우리 부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황소님, 다 들으시네요. 황소님, 요즘 조금 쉽지 않죠? 아, 저도 막 이제 막 서서히 지쳐가 버립니다. 예. 아까 낮에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람들은 막 스치기만 해도, 코로나가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아, 이거 막. 그냥 막 어느 순간 소주로 콱 먹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태환님 들어오시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루리장님 저 밑에 네 해놓으셨는데 진짜 밑에. 사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들면요, 입은 꾹 닫아야 돼. 그죠? 저는 제가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입은 꾹 닫고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입은 꾹 닫고 지갑을 여니까 알아서 챙겨주더라고. 근데 입은 열고 지갑을 닫아버리면요, 어휴, 저놈은 인간 하면서. 맞잖아요. 젊었을 적에도 그렇게 내가 당했으면 됐지. 나이 들어서도 내가 니한테 그렇게 당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못하면 황혼 이혼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자들은 혼자,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 살 수 있잖아요. 남자분들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자들 혼자 살면 참 쪼잔해지는 것 같아. 추잡스러워지고. 그래서 입 닫고 지갑 열고. 이게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어쨌든 열공하십시오. 열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번 건 같은 건 제천 지원 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일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둘러치는 매치나 이거 얼마 1차 치료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봐가 또 어떤 경우 봐서 이런 경우 보면 이거는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딱 보는 순간 아니야. 그럼 팍 바로 차버려야 됩니다. 아니야! 발로 차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 투자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맞아. 일단 충북 제천시 장락동에 소재한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저랑 같은 종시 같네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물건 안 들어가요. 2,300만 원에, 일단 낙찰을 받았잖아요. 받았다가, 어이, 대금 납부 안 하셨네. 대금 납부 안 해가지고 2월 14일이면은 언제입니까? 오늘이 2월 9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이네, 그죠? 다음 주 월요일 날 2,261만 원 해가지고, 재매각이니까 입찰보증금 20%니까 452만 2천 원을 지참하셔가지고, 이 물건에 입찰하실 분들은 법정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를 손해보셨나? 뭐, 큰 금액은 아니네, 그죠? 2,261만 원이니까 226만 천 원. 200만 원 정도는 뭐 경매하시는 분들이 뭐 200만 원 끔값이지. 맞죠? 끔값이 끔 한 통 200만 원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봐가지고. 저는 항상 이런 생각까지입니다. 경매 투자해가지고 내가 단돈 1원이라도 손해보는 게임 하면 장사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경매할 자격이 없어. 진짜입니다. 부동산 하면서 몇백만 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딱 보면 겉으로는 이야기 안 하는데 겉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뺨 맞으니까 속으로.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이런 식으로 속을 비아냥거려버립니다. 그죠? 우리는 어쨌든 경매 투자해가지고요. 어쨌든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내가 몰라. 그러면요. 누구한테 물어봐서라도 확실하게 알고 이제 투자하시다 보면은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매년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액이 말이지.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몇십억도 아니고 몇백억입니다. 몇백억이에요. 몇백억. 그죠? 예. 작년 2021년도에는 몰수된 입찰 보증금이 아마 1000억대를 끊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항상 많이 올랐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면 어떻게 됩니까? 입찰 보증금도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우리는 그런 그 몰수당하는 입찰 보증금 그 당사자들에 우리가 이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야, 이거 보니까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8,400이에요. 8,400. 그죠? 이런 거 보고도 막 입찰 들어간 사람도 있다니까. 8,400인데, 이분이 임차권 등했네요. 알았어요. 뭐 가지고, 이게 말수 기준 권력이 되니까. 어쨌든 빨리 전입신고 했잖아요. 그죠? 알았어. 대항력 있네. 대항력 있고, 이게 보니까 2020년 9월 29일 날 해가지고, 9월 16일 날 기입등기 되고, 9월 29일 날 이제 배당 요금까지 했네요. 배당 요금 했네. 배당 요금했으면 다 받아가겠네. 예, 다 받아가겠는데, 이제 8,000, 이분의 전체 보증이 8,400이잖아요. 8,400인데, 이 물건 일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6,900이잖아요. 이런 물건, 눈 딱 쳐다보는 순간에 눈에 다랗게 생깁니다.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8,400만 원인데, 이거 왜 들어갔냐고, 왜? 응?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지 내 참, 이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물건 입찰하신 분들을 만나가자 하면, 속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 왜 입찰 들어가셨어요? 이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모르셔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모르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죠? 공부를 하셔가지고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8,400만 원인데 이건 말이죠. 초등학교 애들한테 보면 이 이야기하면 이거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 나올 겁니다. 1차 감정이 6,900이잖아요. 이분은 2,300만 원 낙찰 받았었네요. 왜 이렇게 낙찰 받았을까? 좋습니다. 2,300만 원 낙찰 갖고 좋아요. 봐가지고 이번에 경매비용 한 300만 원 빼면 순수하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2,000만 원 이 사람 배당 받아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6,400만 원을 누가 이분이 인수를 해야 돼. 인수. 6,400만 원 인수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인수하는 금액 6,400만 원 있잖아요. 이거 인수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수 안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건 아시죠? 안 주면 되잖아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2,300만 원 대금 납부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작업하는 것도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에다 입찰도 낙찰 받았어요. 받고 나서 우와, 방금 내가 잘못했어. 6,400만 원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2,300만 원 본인이 썼잖아요. 그다음 6,400만 원 인수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8,700만 원이 돼버립니다. 우와, 6,900만 원짜리를 내가 세상에 미쳤어. 8,700만 원에 이걸 내가 매입을 한다 이거지. 야, 그럼 도대체 이게 6,400만 원 주면 된다 안 된다? 일단 주면 안 되죠. 안 주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또다시 경매로 날리는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경매로 날리면서 뭐다 1차적으로 막 저당권 뭐 이런 거 팍 설정해가지고 뭐 인위적으로 말이지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인위적으로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막 다시 경매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거 제가 2편에 우리 생생경매 2편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 주는 방법은 뭐지? 안 주면 되지. 안 주니까 이게 못 줘. 왜 못 줘? 돈이 없으니까 못 주지. 나한테 줄 돈이 없으니까 못 주지, 그죠? 예. 이 방법이 있어요,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간다 그러면요. 큰 돈 못 벌어요. 큰 돈 못 벌고 스트레스만 팍팍팍 쌓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편에서 이제 그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액을 안 주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경매인들이 그런 꼬라지를 당하지 마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례를 언급을 해놓은 것이지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 버십시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돈 버십시오라고 제가 추천하는 추천 종목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제3자들이 입찰 들어가면 안 돼요. 입찰 들어가면 안 되고 이거 누가 경매 신청했습니까? 임차인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본인이 답답하면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임차권 등기까지 했으니까 배당료가 한 것으로 보거든요. 본인이 낙찰받아요. 낙찰받아 채권 상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상계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먼 훗날 말이죠. 이 아파트 가격이 말이지. 현재는 1차 감정가 6,900만 원인데 이게 먼 훗날 2억 내지 3억 될 때까지 이 집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들도요. 임차주택 고르실지게 잘 고르셔야 됩니다. 특히 임차권 선순위 임차권 등기되어 있다. 깡통 주택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깡통 주택 우리가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특히 깡통 주택 같은 경우는 뭐라 이게 다세대 빌라 이런 거 있잖아요. 지은 지 몇 년 안 된 거예요. 와가지고 말 그대로 안에 들어가보니까 뭐 내부 인테리어 끝내줘 버리자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매매가는 전세가는 거의 비슷비슷해. 이러다 보니까 소유자 입장에서 빼먹고 다 빼먹었어. 그럼 어떡한다. 소유자는 만세를 불러버려. 그럼 임차인이 열받으니까 유튜브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영상물에서 보니까 소송에서 경매 집어넣으면 된다 카드라 해가지고 소송에 경매 집어넣었어요. 경매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매 집어넣는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낙찰될 기미가 안 보여버리네. 간혹가다 말이지 눈먼 사람이 쑥 들어와서 낙찰받았다고 왜 해가지고 말이야 입찰보던 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포기하고 다시 물러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금액으로 이게 낙찰이 될 리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요, 임차인은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받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도요, 임차주택 고려실적이에요. 진짜 신축 빌라 같은 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게 제가 지역 어디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뉴스에서 간혹 나오잖아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뭐 전세 가격이 말이지 매매 가격보다 더 높아버려. 세상에 그런 동네가 완전히 깡통이 전세가 2억인데 매매가 1억 8천, 1억 7천에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경매 나왔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게 그런 물건 아닙니까? 전세 가격이 여기 보시면 어쨌든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니까 8,400만 원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1차 감세가 6,900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전세가 8,400인데 매매 금액이 6,900 한 7천만 원인데 우와 이런 경우 경매가 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된다 이거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물건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건 내가 이거 입찰을 들어갈 실익이 있겠는가 없다고 팍팍 그런 게 딱 보시는 순간에 한 1초 안에 끝나버려야 되거든요. 12146 경상남도 밀양시 삼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이것도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2월 14일이 2차 매각기일이에요. 1차 감정가 1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6천만 원입니다. 1억 6천만 원이구나.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지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아유 뭔진 몰라도 말이지. 이게 보십시오. 이 보시니까 2020년 4월 28일자 가압류가 소멸 기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강모 씨의 전입 날짜가 2017년 11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요 날짜보다도 빠르죠. 빠르니까 대항할 수가 있지요.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억 8천만 원이죠. 이분이 임차권 등기까지 다 해놓으셨어요. 응? 강제경매는 가압류권자 이분이 본안 소송에 의해서 이렇듯이 강제경매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분이 2020년 3월 30날 배당 요구했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경매 기입 등기가 2020년 10월 14일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배당 요구는 언제였습니까? 2020년 3월. 뭐야 이게. 경매가 되기도 전에 배당 신청했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게 이 날짜가 배당 임차권 등기 된 날짜라니까요. 이게 아마 이 스피드 옥션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경매 정보지를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밑에도 나와 있네요. 주택 임차권 등기는 2020년 3월 30일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경매 기입 등기를 이전에 임차권 등기하였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하였다. 그럼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야, 이 물건에 말이지 최소한도 이게 1억 8천만 원 이상의 어떤 값어치가 있다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덤벼드는 것이지요.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인데 1차 감정 가격이 얼마다 1억 6천만 원이다. 그럼 이런 물건 딱 보는 순간 고개를 휙 돌려버려야지. 고개를 너무 세게 돌리면 안 됩니다. 너무 세게 돌리면 목디스크 걸리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 세상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인데 말이지 1차 감정가 1억 6천만 원이다. 이 물건 쳐다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단지 뭐다 근데 경매 지식이 일천하신 분들 보니까 야 이봐 25.71평 같으면 서울로 치면 30한 2, 3평 해가 강남 쪽에다 1인 30평대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요 아마 30억 정도 평당 1억 단위 하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는 야 근데 1억 2,800만 되게 싸다 이거 싸긴 싸다 그죠? 서울 쪽에 한 평에 1억인데, 여기는 보니까 30평대가 1억이, 2억대가 채 안 돼 버리니까 싸긴 싸단 말이죠. 그죠? 단지 이게 싸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입찰 쭉 들어갔다는 엄만나 해가지고 완전히 쌍꺼풀 터져가지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줄 아시죠? 많아요. 꽤 많다니까. 유튜브상에서 소위 떡상한 경매 영상물 보게 되면 막 조회수가 몇십만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경매인들이 그렇게 많나 하는 그런 생각 가져요. 근데 어쨌든 그럼 좋습니다. 하나의 영상물에 몇만 명이 뭐 2만 명이 봤다 그러면 2만 명 전부 다 이분들이 경매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경매 이런 몇 번 해보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시절이 하도 요상하고 하니까 쬐깐 잡으려 해서 경매라도 해봐야겠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하지 않은 못한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또 다른 영상물에서도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2013년도인가요? 지금도 그 영상물이 유튜브상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치고 유튜브상에 검색창에다가요. 경매 인천 자살 경매 인천 그다음에 자살 목매 자살한 거 있잖아요. 그 세 단어를 딱 검색창에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를 팍 쳐보세요. 뉴스 나옵니다. 예, 집이 15채가 있었는데 그 한 번도 경매를 통해서 15채를 집을 낙찰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마나님하고 그 당시 14살 먹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딸님이하고 동반 자살해버렸어.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경매를 접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불행한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했지 않겠느냐. 낙찰받는데 그것과는 특히 이런 경매 학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말이지. 그저 막 낙찰받는데 그냥 분위기 훅 띄어버리거든요. 홍길동님 말이죠. 어디에 있는 아파트 얼마에 낙찰받았다고.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낙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낙찰받아가지고 이게 저놈이 나한테 효자 노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 낙찰받아봐봐요. 카페 같은 경우도 낙찰받으면 낙찰받았다니까 막 그냥 박수 치고 말이죠. 요즘 같은 코로나니까 뭐 그런 얘기겠지만 그전에 소주 먹고 생 난리지긴더라고. 낙찰받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딱 보는 순간 1초 안에 뺑 고기에 팩 돌려버려야 됩니다. 돌려버려야 되고요. 또 이제 이것도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명도가 사실 좀 그래요. 암만 강심장애인 분들도요, 명도와 협상하는 데는 긴장 안 한다. 그건 100%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긴장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경매 여러 수백 건 했다 손치더라도요, 명도 하러 간다면 먼저 고민합니다. 근데 명도가 걱정이다 그러면 이런 물건을 해가지고요, 대항력이 내는 임차인 있잖아요. 그것도 걔가 아니고 그분이 보증금을 전액 다 배당받아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이제 우리가 타깃으로 삼으시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이게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인데 지금 보니까 2월 14일이 신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2월 14일 해가지고 9,400만 원 정도 안 잡혀 있습니까? 일차 감정 가격이. 물론 이제 이 가격에 대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가격 조사를 정확하게 잘 하셔야겠죠, 그죠? 하셔야 되는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임차인 정모 씨라는 분이 떡하니 계시네요. 계시는데 2014년 6월 20일 가압류가 일단 소멸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정모 씨는 2014년 1월 달에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빠르잖아요. 6월 달보다도. 그렇게 되면 대항력이 있어요. 얼만데? 7,500만 원이네요. 배당 요구 했나? 배당 종기일. 이전에 배당료가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 말이죠. 2021년 9월 7일, 여기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날짜거든요. 강제경매. 근데 배당요구 날짜가 2018년 9월 11일인 것으로 미루어 봐가지고, 아마도 이 날짜가 임차권 등기한 날짜다. 밑에 보니까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일은 2018년 9월 11일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 말씀 드릴게요. 임차권 등기에 됐습니다.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전세 잘 빠지겠습니까? 잘 안 빠지겠습니까? 전세 잘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야, 이거 내 낙찰 받아가지고 말이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빡 해가지고 이거 전세 놔야지. 전세 안 나가면 어쩔 건데. 예? 전세 안 나가면 어떡할 것이냐고요. 그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되어 있다면은, 예, 뭐, 우리가 이제 아마도 임차권 등기되어 있으면 방 잘 안 빠질 겁니다. 왜냐면은,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그 이후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안 해주게 되면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좋습니다. 집주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했다 이거죠. 그럼 집주인이, 야야야, 임차권 등기 하더라도 일단 부동산에다 방내놓자. 부동산을 방내놔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있으면요, 야, 새로운 임차인 나타났으니까 임차권 등기 말소해. 이런 식으로 하면 경매 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예. 그런데 보니까 임차권 등기 보조시대에 있다 들어가면 아마도 추측건데, 막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임장 가시기 전에 한 번 정도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아마 임장을 가시는 것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봐가지고, 전세 보증금액이 7,500만 원이다. 아, 전세가 7,500만 원인데 1차 감정가 9,400이다. 근데 이게, 전세가 7,500만 원이거든요. 대항력인 임차인이. 근데 9,400만 원이 정당한 그 가격이라면은, 또 보면 뭐, 내가 전세 안 놓고,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썼어. 그죠?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내가 직접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면, 뭐, 현재 매매가 얼마야? 아, 9,400원이, 야, 너무 세다고. 9,000만 원이다, 만약에. 9,000만 원이다, 그러면 9,000만 원 밑으로 해가지고 뭐, 한 8,500 정도 선에서 내가 낙찰을 만약에 받는다 하게 되면은, 아, 이 또한 나쁘지 않잖아요. 매매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대비해서 500만 원 싸게 매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은, 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도 보니까 1차 감정 가격이 9,400만 원 요구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조사하셔가지고요, 이게 믿을만 하다 하더라. 그러면 이런 물건은 한번 투자 대상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임차권 등기되어 있으니까 전세 수요가 받쳐주는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조사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자, 어떤 걸 다, 뭐 자료를 제가 어떤 걸 또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임차권 등기하고, 배당 정기, 예. 아, 이거 하나, 이건 이미 옛날에 낙찰된 사건인데요. 2016 타경입니다. 2016 타경에, 101365.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보니까 지금 제가 채팅창에 뵈니까 자연이 조아님 대출 말린 말씀하셨잖아요. 자연이 조아님 지금 현재 금융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보셔가지고 하여튼 이런 채팅창에서 만나 뵙는 것보다는 이게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난 상태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만나 뵈야 돼요. 그죠? 오프라인상에서 만나보고 서로 회원들 간에 서로 이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바람이고요. 아, 또 누구신가요? 정종민님이신가요? 종민정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호님이 또 들어오셨네요. 반갑고요. 그 다음에 닭치킨님 들어오셨네요. 닉네임 좋습니다. 닭치킨. 치킨 좋아하시는 모양이시네요. 네. 자, 요건 오늘 말 이거를 해서 이제 일단 임차권 등기 경매 기입 등기를 이전에 임차권 등기된. 예. 그 사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강북구 수유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이네요. 다세대 주택인데 이게 보면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전입이 2011년 5월 2일이죠. 날짜를 할게요. 2011년 5월 2일 날 전입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2011년입니다. 2011년 6월 13일 날 저당권 실증됐어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한참 되니까 2015년 4월 24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이분이 보니까 임차권 등기를 하셨어요. 임차권 등기를 하셨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분은 임차권 등기 했어요. 임차권 등기 한 상태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 어떻게 교통정리하느냐니까 저당권보다도 먼저 채무신고 했잖아요. 대항력이 있구나. 대항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 했어 안 했어? 배당 요구를 하였구나. 배당 요구를 했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배당 요구를 하였는데 배당 요구를 언제 하였지 보니까 배당 종기일이 2016년 5월 24일이잖아요.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배당 요구는 언제였습니까? 2016년 6월 28일이죠. 아, 꽝이야. 이거 보니까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이분의 임차권 등기 분명히 했어요. 임차권 등기 날짜가 언제나 얘기지. 임차권 등기 날짜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차권 등기 되었을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자,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자 이거죠. 등기부등본을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된 날짜가 언제냐 해가지고 갑구상의 경매 기입 등기가요 2016년 3월 11일이죠. 이 날짜 기준한 겁니다. 2016년 3월 11일이에요. 2016년 3월 11일이고 임차권 등기 언제 됐지 보니까 2016년 1월 20일이죠.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일이 2016년 3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 했죠, 그죠? 이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분이 잠깐만요. 예, 전입을 하고 나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아마도 경매가 되는 경매 기입 등기 된단 말이죠.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응? 임차권 등기를 하였는데. 경매 기입 등기가 되었다면 그때 이제 법원에서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 공고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임차권 등기는 기입 등기를 이전에 했는데 배당은 언제 했지?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다 이거지. 이건 꽝이야. 허당이야. 근데 이분 같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니까요. 왜? 경매 기입 등기를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 배당 받는데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했다. 야, 이게 또 우리가 이제 딱 피를 꽂혀가, 야,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립니다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나? 있어. 있구나. 배당 요구 했나? 야,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네. 야, 이게 참 아깝다. 근데 임차권 등기도 했네. 언제 했어? 아, 기입 등기를 이전에 했네. 그럼 이 사람 당연히 배당 받아가는 거야. 예.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고요. 모레죠. 2월 11일입니다. 2월 11일 날은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경매 기입 등기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된 경우로서,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2월 11일 날,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사님 오늘 늦게 들어오셨네요. 어쨌든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